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가졌고 방미를 할 때 이 북핵 억제 확장 방안과 이 반도체 부분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네.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평가야 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네. 오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의 이클리 이슈 메이커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하고요. 12년 만에 이제 국빈 방미여서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 갓날부터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뭐 넷플릭스 투자 성과라든지 네. 많은 것들이 이야기 되었는데 하지만 체감하기로는 국민들한테 그러한 기쁨보다는 조금 더 아쉬움이 컸던 그러한 결과가 조금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아쉬움이 컸던 부분으로 네.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혜라 기자는 오늘 주제를 파트너십 스위트함에 가려진 한국의 반도체 시 이렇게 잡았는데 자 성과보다는 좀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죠? 네. 뭐 물론 투자 부분에 있어서 뭐 7조 9천억 원 단위의 이런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 뭐 민관 쪽과는 23개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제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가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산업 분야라는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일 텐데 양향자 의원이 이슈메이커에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최초 여성 임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소속인데 원래는 당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에서 출마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었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있는데 네. 지금 또 맡고 있는 이런 직책을 보니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네. 물론 정치적인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원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간다. 이 말에서 제가 느낀 것이 아 그만큼 이것은 네. 그런 소명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제는 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적자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반도체 한바가 길어지는 시점에서 아마 500만 명 이상 넘는 삼성전자 주주들이라면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까 정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안보 부분도 그렇지만 이 반도체 이 경제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더니 공감해 주시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제 피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양국 간에 진전된 반도체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선언적인 내용들만 돼 있고 사실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별로 실속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총평은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국회 첨단산업특위인데요. 이 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제 부분의 성과를 떠올려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조승래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속빈 강정이다. 실속이 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이 지금 실속이 없었다고 지금 지적을 받는 건가요? 그 지난해 발효가 됐던 미국의 이 반도체 지원법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독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소식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전문을 보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봤는데 사실 동맹과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승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서 국내 기업 들에 불리한 독소 조항을 상세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건 오히려 추가 협의라는 명목하에 넘겨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 협의를 진행을 한다면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 대해서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제 현재 공장을 짓는 기간이라도 그런 조항에 이제 유예를 받는다라는 것을 요구를 한다라거나 반도체법 보조금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 영업비밀 공개라든지 추가 수익 한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소조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상식적이지 못한 조항이다라고 하면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1년 유예 조치가 10월에 끝났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우리 기업 보호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크론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 기업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말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힘줘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이건 어찌 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국이 아닌 타국과의 관계, 뭐 중국이든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주권국가에 대한 월권 아니겠어요? 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를 관계로 해서 이 타국과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지금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경제 주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1980년대 중반쯤만 해도 일본이 세계 경제 정말 미국과 1, 2를 앞다툴 정도로 선두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그때 일본이 철강이라든지 섬유 그리고 전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찌 보면 이제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플라자 합의라든지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기세를 어떻게 보면 누르는 그런 부분을 했다, 확 꺾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점으로 하여금 반도체 생태계에서 일본이 배제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풀이를 해줬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감, 위협감을 한 번씩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FTA라든지 이런 경제 협정을 통해서 사실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실리를 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반도체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어떤 파트너십을 반도체 관련해서 가져갈 것인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나 그런 인식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 고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위클리 이슈메이커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해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